밤새 군사들이 움직이더니 추국장이 열렸다고. 예, 마님. 역모 사건이라 하옵니다. 주현지라는 그 관상쟁이도 끌려갔고 박승선이도 끌려갔다 하옵니다. 박승선이가? 예, 마님. 마님! 마님! 다시 묻겠다. 어떤 일을 알게 되었는가? 그저 이리저리 알게 되었네. 이제부터는 내가 추국을 넘겨받겠네. 이 사건은 역모에 관해서 취조를 하는 것이야. 쓸데없는 소리 지껄이지 말고 바로 말하라! 왜 역모를 꾀했는가? 저기 저 주현지라는 놈이. 아니, 최산도지. 저놈이 합학해서 옥좌에 오르실 것이라고 하기에 벼슬줄 제대로 한번 타보려고 한 일이 올시다. 아니, 올시다! 거짓말입니다! 저 착한 나라를 협박했습니다! 합발을 부추기라고 했습니다! 황자가 되실 것이라고요! 또 있습니다! 김약선 대감의 일도 저자가 사주를 했습니다! 왕탈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! 곧 그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라고 했소이다! 내일아! 웬 황당한 말을 짓거리는 것이야! 저 사기꾼 놈이 불지 않아도 될 일을 짓거려서 제 목숨을 재촉하는구나. 이보시게 김별장, 내가 보기엔 내 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다. 이놈아, 김준이 있는. 아니, 저놈이! 잘 들으시오, 박 장군. 기왕에 저 관상쟁이 놈이 입을 열었으니 다 털어놓겠소이다. 김약선 대감의 사건은 내가 조작을 했소이다. 마님의 허락을 받았어 말이오. 내요! 닥치지 못할까! 김준아 이놈아! 내가 왜 너를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줄 아느냐 이놈아! 김약선 대감의 사건은 너와 안심이란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놈아! 아느냐? 천하의 고귀한 마님께서 너 같은 천박한 노예놈에게 목숨을 던지셨던 것이다 이놈아. 그런데도 내 놈은 이 사건의 뒷조사를 내겠다. 김준아 이놈아,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자 이놈아. 뭐야, 답답해서 못 보겠구나. 저놈이 저렇게 시끄럽게 놔둘 것이냐? 어서 때려 죽여라! 모두가! 내 놈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몰랐다란 말이냐, 이놈아! 김준아! 김준아! 야, 이놈아! 이놈아! 김준아 이놈아.